강은 생명의 줄입니다. 기나긴 이주의 역사에서 여족은 강을 따라 이동했고 강 주변에 정착했습니다. 묘족의 뱃노래가 아름다운 마을 경관에 녹아듭니다. 투쟁과 이주의 역사를 반복해온 묘족에게 종족의 보존과 계승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전통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묘족 아가씨들이 모여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실을 이용해 먹을 것들을 싸고 있군요. 부모들까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딸들을 돕습니다. 오늘은 묘족 청춘 남녀들이 만나는 연인절 날이라네요. 이것들은 모두 남자들에게 가져갈 선물들입니다. 我们呢，男女做一个情人节嘛。今天就是准备了这些东西啊，就怎么送这礼物给那个给那些男生。然后我们家长啊，我们就在帮忙啊，也是做一个热情的帮忙，就给准备给他给你，还他们送回去，是这样。 남자들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까지 엄마들이 대신 날라주는 겁니다. 무거운 선물들의 좋은 짝을 만나길 바라는 엄마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오르막길을 지나자 그제야 딸들에게 선물을 건네줍니다. 짝을 찾아 떠나는 딸들을 엄마들이 지켜봅니다. 아가씨들은 상기된 표정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남자들이 미리 나와 환영합니다. 오늘을 위해 1년을 기다린 남자들이 직접 차린 음식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분위기는 금세 핑크빛이 됩니다. 首脑呢，那么年轻人呢，就像现在他们呢，就是所以来首脑就谈情说爱的，就这样了。所以呢，他的男女都要这个来喝酒，哎，就是表白嘛，就是我们交流这么久了，我们的感情也深了，是吧？ 那么现在我们就喝酒，哎，以后啊，明年再来，什么？现在我们喝酒了，就是，好像散。